물컵을 옮겨 놓는 이유는 너무 흥분해서 칠까봐 미리 안전하게 옮겨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옆으로 밀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온 것이 아니고 총회 군선교 후원회 회장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호객하는 약장사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종사관 후보생이 많이 배출돼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통 약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을 좀 사주세요. 우리 집에는 병든 아내와 3일 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원하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애원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군선교 현장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작년 2020년 대면으로 수업하시지 못할 때 비대면 사경회를 할 때 제가 가을에 네 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또 읽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 재탕이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더 절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의 여러 가지 배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서 7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며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서 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목적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라고 하시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가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가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 위한 조건과 또 말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몇 년 동안 머무는 것은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가기 위한 준비가 갖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인격에 있어서나 또 건강하고 온전한 사고방식과 삶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학문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추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서 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교수님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혹은 여러 신학 서적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리고 가서 말을 해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없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다면 가지도 못할 것이고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상황은 대단히 엄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남왕국 유다가 몰락해 가던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군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기 조국의 운명을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린 인물이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눈물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애가가 그의 이름으로 된 애가가 붙어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울 때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대별된다는 얘기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 해볼 만한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분열왕국도 아닌 통일왕국 시대였고 또 나라가 날마다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강건해져서 전성기를 향해서 나가던 때 그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왕부터 백성들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선지자 한번 해볼 만한 참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나단도 어려웠던 때는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가서 그 권력자를 책망해야 되는 어려운 때 나단도 굉장히 긴장을 했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질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은 정말 선지자로서 사역하기 최상의 조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최악의 상황이죠. 하루가 다르게 나라는 쇠약해지고 그리고 왕부터 방백들,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사방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목회가 재미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목회를 재미있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넘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목회자의 어떤 목회적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성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때, 그럴 때 목회가 재미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19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목회적 상황과 신앙의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30년이 되기 전에 우리 교단은 교인 수 200만 명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어려운 때, 내리막으로 접어든 이때 여러분들은 이 선지동산에 계신 것이죠.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악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 어려운 몇몇 사람들이 선지동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지자로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채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참 때를 잘못 만나셨어요. 왜 하필 이때 이 신학교에 계시는 겁니까? 한 30년 전에만 계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참 어려울 때 오셨어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주어진 말씀은 똑같습니다. 가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무도 듣지 않아도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그 각오, 이런 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가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학우들께서 모두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셔서 하셔야 될 모든 말씀들을 남김없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든지 기울이지 않든지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에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사역지를 발견하시길 원하고 그 사역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정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꾸만 유혹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좀 반겨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거기 학생들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하필이면 이때 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라면 신학교에 오지 말걸 그랬나 후회하면서 학교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경회가 끝나고 학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등치가 아주 우람한 어떤 학생이 막 뛰어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해도 아무 교회에서도 부르는 데도 없고 갈 사역지도 없고 그래서 나의 생활비를 책임져줄 교회도 사역지도 아무 데도 없어도 이런 줄 알았으면 학교에 오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 부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저의 입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대낮에 그 학생의 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용기를 가지고 가시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여러 선택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명의 자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군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병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일단 병영 안에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거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덧립고 훈련받은 대로 그 병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거기서 엄청난 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병사들은 가정을 떠나서 마음이 위축된 상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의 그 열린 마음 틈새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이야기해 줄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사 한 사람이 변화돼서 나가면 그는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목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 병영으로 보내신다면 제가 병영에 파견되는 예레미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한때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사명자로서의 삶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 고뇌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결정을 도와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감사와 더불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종 목사 후보생들께서 이렇게 주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배후에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예레미야처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가며 너는 말할지니라 하셨으니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듣는 이가 없다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영에서 우리 학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많은 생명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군종 목사로 지원하게 하시고 거기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